119년 역사의 차 문화를 가지고 있는 케냐의 차 산업을 알아보는 학술 심포지엄이 21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한국과 케냐 두 나라의 다례법을 발표하고 케냐의 차 산업 현황과 그에 따른 한국 문화 교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특히 킵코스게이 토로이티치 주한 케냐 대사관 1등 참사관이 주제 발표를 통해 케냐 차의 역사와 차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지금 세계 3대 차 생산국이 되었고 그리고 세계 수출 1위국이 되었기에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떠한 정책을 썼기에 저렇게 훌륭한 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나 그것이 궁금해서 오늘 케냐 대사관의 대사님과 1등 참사관님을 모시고 한 케냐 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